한익을 가면은 밀봉도 가능합니다. 어! 아씨, 니콜이네? 못 끝. 리하잉. 닉네임에 걸맞지 않는구먼. 그치요? 닉네임에 걸맞지가 않아. 아 예, 잘하겠습니다. 아 예, 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내가 박하니 그 얘기 안 하고 공격 가면 끝나는 거 아님? 어 그래도 되게 이렇게 자존심만 내세우진 않고 해봐야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요번에 지면은 취소한대요 여러분. 그래요, 지면은 취소하세요. 이거는 우리 천사님 자유입니다. 어,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생떡을 하고 박한이를 갑니다. 그래서 경기를 이깁니다. 그러면 상대는 첫 번째는 긴가민가 했다 그랬고 두 번째 박한에게 이제 질 때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생더블 이후에 박한이라서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가보자고요. 일단 정찰이 또 늦기는 늦어. 어 내가 가스를 왜 이렇게 늦게 먹었지? 가스는 좀 먹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실수는 밥 먹듯이 하니까. 아유 손이 좀 느릴 수도 있지요. 손 빠르다고 다가 아니에요. 어, 꼼꼼하구먼. 어? 아, 나 배터리가 늦었나? 아, 역시. 자, 들어가서 정찰을 해냅니다. 자 여기서 엠벨을 하나 올려줄게요. 자, 시즈를 좀 해주고 좋아요. 뭐 수비도 뭐 꼼꼼하게.
미래하기 부족합니다.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목표 이루었군. 장비 끝났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자, 박한이를 가면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을까요? 내가 보기엔 못 막는다에 한 표인데. 호출하시고 준비됐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리버네요, 리버.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리버는 리버예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리버는 짧게 빡센데.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목표 설정.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거는 쉽지는 않네요. 이거면 호출하신 분 미래하기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와, 왜요? 이거지.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거기로 빠진 거야? 와!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가네요.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제가 갑니다. 그러게요. 몇 번 가야죠?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그래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전진 앞으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박하닉이야 이게. 자, 또 박하닉 갑니다. 또카니? 또로로로 또카니? 여기서 심리전 하는 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아, 내가 한 번은 배더블 가고 한 번은 더블을 갔는데, 그러면 상대가, 야, 이거 너무 배를 째네? 하면서 질럿을 뽑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안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상대가 설마 세 번 연달아 안 맞다가 빨리 먹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여기서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좀 배짱을 한 번 더 부린다면 안 맞다가도 빨리 먹는 거고
배짱을 안 부리고 아 이번에는 딜러 뽑겠지 하면 바로 대덕을 먼저 올려야 되는 건데 한번 배짱을 부려봐. 심리전 해봐요. 같은 빌드 3번 당할 수 있는 거거든. 심리전만 잘 쓰면. 그래서 우리 천하의 홍지로도 천하의 인면한테 같은 빌드 3번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설의 3연봉. 그리고 같은 빌드를 상대에게 통하게 하느냐 마느냐는 심리전에 달려있거든요. 상대는 절대로 같은 빌드를 3번 연달아 쓰지 않을 것이다. 그걸 쓴다면 오히려 바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박하닉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리버가 나왔을 때 조금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데 프로토스도 한번 잘못 싸우면 끝나거든요. 스팀 먹고 싸우면은 정말 순간 화력이 미친 듯이 세가지고. 이게 바로 심리전입니다, 여러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좋아. 우리 가스도 좀 올렸거든. 빨리. 그거 어디 갔냐? 아, 프로브를 좀 잘 돌아다니네. 오씨, 더블이네. 아, 아, 얘도 빌드는 먹혔네. 하하, 불완 더블이네. 어, 그래도 머리를 좀 쓸 줄 아네. 자, 이러면 아, 박하닉 타이밍을요 조금 당깁니다, 여러분. 자, 똑같은 걸 하더라도 속도를 좀 당기면 되거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약간 좀 헝그리하게 해가지고 타이밍을 좀 빠르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빌드는 일단 상대방이 나도 나쁘진 않은데 상대가 좀 더 괜찮긴 해요. 저렇게 되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 어, 건물주로 나와가지고 본진의 일꾼 돈 캐는 게 별로 없네. 아, 요렇게 이제 스캔 좀 있어야 돼. 다크는 진짜 갈지 아무도 모르거든. 응? 스캔은 무조건 있어줘야 돼. 준비됐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이제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무슨 범을 완성 범을 준비됐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지금은 참 필요가 필요하십니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한 타이밍 좀 빠르죠? 알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붙어볼 거예요, 송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옥저버가 나왔으니까 어, 드라군 좀 충 좀 치네. 어, 드라군 죽으려고. 어, 뭐야? 맞네. 진득하게 모으자. 탱크가 조금 부족한데? 이 박하니를 무시하면 안 돼. 이게 무시하게 파워가 막강하다고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라고 깔짝 깔짝은 잘했는데 말이야. 들어가세요. 아, 근데 요번에 토스 잘했는데. 자, 타이밍을 좀 당기니까 좀 되죠? 근데 타이밍을 안 당기면
안 됩니다. 빌드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하더라도, 그 예를 들어 진짜 막 500 타이밍, 600 타이밍 러쉬를 하더라도 이게 상대 빌드에 맞춰서 나가는 거거든요. 항상 타이밍 러쉬라고 해가지고 뭐 인구수 딱 얼마에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게 없어. 뭐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진짜 600 타이밍 러쉬란 오전 3선승제에서 5판 연달아 쳤다고 해봐요. 그럼 뭐 똑같은 타이밍이 계속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저도 지금 박하딩을 3번 연달아 했는데 이게 진출 타이밍이 상대의 빌드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생더블을 갔어요. 당연히 빌드가 좋아. 근데 대각에서 상대가 또 생더블을 했어. 그리고 먼저 서치를 하면서 생더블하고 투게이트 올라가야 토스가 약간 좀 헝그리하게 프로브 쉬면서 병력을 뽑는데, 지금은 원게이트에서 프로브 쫙쫙 찍어내면서 생더블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토스가 괜찮거든. 오히려 테라보다 괜찮거든요. 그렇다고 뭐 7대3 8대2까지는 아니고 얼마 6대4 정도? 기분 좋게 출발한 그 정도예요. 네, 테란도 뭐 사실 좀 부여하니까. 네, 테크트리가 이러면 토스가 좀 더 빠르거든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토스가 좀 괜찮은,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빠르게 타이밍을 당긴 건데, 여기서 이제 엠벨을 올리면서 박하니그 하면 이제 방어비 치중을 좀 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살짝 늦어집니다. 근데 방어비 되면 다크가 나와도 한 방에 안 썰려요. 그래서 박하니 갈 때 보통 방어비를 많이 합니다. 다크 테플러의 원샷 원킬이 안 나니까. 근데 엠벨을 넘기고 그냥 바로 배럭을 늘리고 공격을 가면 타이밍이 그래도 한 몇 분, 한 1, 2분, 2, 3분은 빠를 거야. 드라곤 깔짝깔짝은 상당히 잘하긴 했습니다만 토스가 좀 괜찮게 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게 박하닉이 언제 죽냐면 딱 스톰업 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스톰업이 되면 당연히 박하닉 그냥 씹어먹거든. 스톰 그냥 두 방만 딱 떨어져도 마음에 다 녹으니까. 그래서 스톰업을 신중하게, 그러니까 진짜 빨리 굴려서 빨리 할 거 아니면 차라리 다크를 많이 찍어가지고 스캔을 계속 낭비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박하닉이 진짜 되게 재밌는 게 마린과 탱크의 조합이 사실 엄청난 화력이긴 한데, 탱크가 이런 식으로 점사 당해도 이게 스팀 먹은 마린만으로도 순수 그 단기간은 지금 한 뭐 5초 6초 정도는 말도 안 되는 화력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탱크가 한 두 대 세 대 있을 때는 탱크 화력보다는 마린 스팀 먹은 화력이 더 세거든요. 드라곤이 진짜 버겁거든. 이런 마린 메딕 딱 메딕이 없어서 고쳐주니까 이런 마린 상대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게이트도 되게 잘 늘려주기는 했는데 딱 이게 마린이 한 두 부대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탱크는 사실 진짜 화력이 세진 않아,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근데 두 부대가 딱 됐을 때 그게 거의 스팀 먹고 싸우면은 한 5초 이상은 순간 화력이 미칩니다. 진짜로 미쳐요. 이렇게 어설프게 1열로 오면 감당이 안 돼. 토스 병력이 다 녹아.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스캐럽, 리버 스캐럽이라든지 스톰이 무섭죠. 두 방 딱 떨어지면, 스캐럽부터 한두 방 딱 떨어지면 그냥 뭉쳐서 죽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질드라군으로 못 먹는 경우가 좀 태반이긴 해요. 마네가 너무 세서. 그러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질럿 드라군으로 섬멸하려면 막 이렇게 질럿도 한 대씩 때려야 되고 드라군도 공을 얘네한테 네 번 맞춰야 되는데 죽기 전에 메딕이 치료해주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일거에 잡아줘야 되는데 스톰이나 뭐 리본을 일거에 잡아주잖아. 그러니까 질럿 드라군이 좀 많아도 이런 식으로 한번 포지션 뺏기고 딱 싸우기 직전에 스팀 먹고 싸우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언덕 아래에 있어도 사실상 드라곤이 말을 잘 못 잡거든. 이런 구도에서 싸워도 뒤쪽에 탱크 하나가 지원 사격 해줘도 마메가 여기서 몸빵을 해줘요. 잘 안 죽으니까. 근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겠지. 핫템이 나와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딱 업이 되기 직전에 꼭 죽어 보통. 누르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죠? 됐나? 스톰업은 됐나? 만화가 안 찼나? 박하네 연습 잘해서 좀 최적화로 쓰면 토스한테 좀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